TV. 네, 여러분들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서 뭐 승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0으로 IME 아나키를 상대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탑 라이너가 교체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I am this me. 라일락 전우진.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라일락 선수가 출전한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어요. 라일락 선수도 어쨌든 뭐 이렇게 비시즌 기간에 승강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실력이라는 이런 네. 검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기회에 괜찮죠. 좀 뭐 여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프로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겠습니까? 아마추어 대비. 결국에는 이런 SKT가 증명을 한, 네, 서브 엔트리들을 활용한 다양한 주전 확보로 전략적인 어떤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SKT가 뭐 MSI에서야 정말 잘하는 EDG 패배 있지만 한국에서 결국 1위를 했었잖아요. 스프링에. 아,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다른 프로팀 역시 따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롱조 IM 팀 같은 경우에는, 승강전에서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네. 전혀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네. 현재까지는 결국 중요한 것이 위너스와 아나키 세 번째 매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팀이 붙었을 때 어떻게 뭐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 보더라도 누가 이길지 뭐 쉽사리 예측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IN과의 경기는 IN과의 경기다 보니까는 그게 어떤 좋은 표본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물음표가 붙긴 하죠. 네. 하지만 최근 전적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위너스는 최근 챌린저스 코리아를 우승했었고 아나키는 그 전 시즌에서 좀 활약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위너스가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게 막상 이 두 팀이 서로 맞붙게 됐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장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이 롱주 IM과 아나키의 경기일 거예요. IM 팬들은 또 오래된 팬들은 또 라일락 선수. 네. 사실 라일락 선수가 IM. IM이 라일락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예. 뭐 거의 같죠? 원 클럽 팀. 원 클럽맨. 네. 한 팀에서만 계속해서 뛴. 뱀픽 보시죠. 그냥. 유일한 선수거든요. 네. 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아나키,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롱주 아이입니다. 아지르, 뭐 제대로 변했어요. IM 입장에서는 뭐, 첫 번째 매치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벤에서 뭐, 딱히. 굳이, 네. 바꿀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제드, 피즈, 헤카린 또 가면 될 것 같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보고 싶은 거 CV맥스 선수의 5곡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미키의 야스오까지. 사실은 CV맥스 선수는 5곡으로 나이스 게임 TV 그렇죠. 장인어른. 50으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진 BJ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차피 랭가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50 야스오 좋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르블랑 살아있습니다. 이거, 아, 제가 봤을 때는 미키가 르블랑 그냥 선픽 박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지르 렉사이, 카시오피아, 제드 헤카린 벤이요. 칼리스타 벤. 피즈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챌린저스 코리아였으면 르블랑 칼픽 박았거든요. 그동안에 아나키 게임 스타일을 생각을 한다면. 아, 그렇습니다. 미키가 선수도, 미키 선수도 선픽을 하기에는 네. 상대가 또 상대이니만큼 미드를 먼저 상대 조합을 보지 않고 꺼낸다.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스래시. 그렇죠. 지금 스래시 밴도 당하지 않았고. 투신 선수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르블랑과 그라스. 스래시를 피키하면 르블랑을 또 주는 거거든요.
레즈아니.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아마추어의 챔피언 포기에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단 뭐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팀 단계에서도 네. 프로 단계에서도 챔피언 폭이 좀 좁은 라이너들은 오래 가기 힘들죠. 네. 블라디미르 잘 컸을 때야 르블랑 상대로 오히려 찍어 누르는 거지 숨도 못 쉽니다. 아리 가네요. 네, 전 경기 이제 알만한 게 아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리를 선택을 했네요. 스레시 리신 아리. 특히 이제 올드한 조합. 네. 들어가고 있죠. 대략 한 반년 전? 네. 패치 두 번 하기 전. 그쵸. 네, 뭐 그 정도에서 좀 유행하던. 섹시하지 못해요. 본인이요? 당연하죠. 네. 자, 니시나리 스래쉬입니다. 탑 템포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라일락 선수가 어떤 챔피언을 보여줄 것인가. 오랜만에 또 라일락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탑 끝까지 숨겼습니다. 알리스타와 우르곳. 가능성이 높진 않은 전 탑으로 오실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랭가 또 하나요? 한 번 더 랭가. 상대 탑이 지금 나오지도 않았 나오지 않았거든요. 라일락 그냥 카직스 가죠 그럼. 남자답게. 뭔가요 그게. 아, 랭가 대 카직스 LOL 최고의 라이벌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이벌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둘의 비중이 아니 최고의 라이벌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네. 이벤트까지 발생하는 라이벌 구도는 랭가와 카직스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팩트예요. 그건 팩트인데 네. 선택되는 비중 자체가 네. 약간 너무 관심 없는 둘이 라이벌이라고 떠드는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등장해 주는 환기 시켜 주는 거죠. 자 나르를 플레이합니다. 랭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CV맥스 선수 나르로 플레이해요. 아리 딜이 나옵니다. 생존성이 취약해요. 왜? 생존기가 없는 게 아니라 딜템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오카이 같은 거 골라서 그냥 대놓고 물면서 들어가면은 이거는 막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뻔한 맨픽이에요 사실은 이게. 게다가 우르곤 원딜 자체도 단단하고 그라가스 단단하고 알리사 단단하고 그 틈에서 혼란한 틈을 혼란스러운 그 틈에 르블랑의 혼틈. 예. 네. 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르블랑을 막기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 아까 케넨 나올 수도 있다고 그 말씀 드렸었는데 케넨을 애플이 들어가네요. 아니라 오히려 라일락이 케넨을 뽑네요. 라일락의 케넨. 네. 라일락 선수의 챔피언 포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탑 거기다 정글 네. 서포트 워낙 오래된 선수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선수기 때문에 예전 챔피언들이 뭐 다시 떠올라도 그것을 숙련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렇죠. 문제가 없는. 나 예전에 나 했던 거야. 그럼요. 자 케넨이 나와줍니다. 한타에서 어떤 범용성이 있는 그런 챔피언을 뽑아 들었어요. 반면에 아나키 본인들이 잘할 수 있으면서도 1경기와는 전혀 다른 빅을 선보였습니다. 조합 짜임새 자체는 뭐 아나키도 나쁘지 않고 특히 1경기가 비교한다면 훨씬 더 해볼 만한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이 롱조 IM팀은 챔피언스에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아나키는 이제 아나키와 위너스의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의 경기를 봐서는 IM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경기가 또 들어가 봐야 그렇죠. 아는 거겠죠. 네.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롱주 IM과 아나키입니다. 아나키는 뭐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과연 어떤 팀이 두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선거 승강전 두 번째 매치 두 번째 경기 롱주와 엠과 아나키입니다. 프론 선수는 르블랑을 르블랑이 남게 되면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찜포를 할 필요도 보여줄 필요도 없죠 지금은. 미니언 생성까지 보고 있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어 맞았어요. 오 신맥 딜량 1이 아 뺏겼네요. 상대방 정글적 와드 체크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저탈 움직임 없어요. 그라가스는 위쪽에서 그리고 리시는 무난한 대신에 버프 쪽에서 네. 시작을 하네요. 뭐 원딜 오르곳이 플라스크 스타트다. 대게 오르곳 권웅 선수가 좋아하던 스킨이죠? 아 그렇죠. 레벨 플레이어 하고 있습니다. 리가 선수 사실 오늘 나온 그라가스들이 다 포스가 없었습니다. 투신이 이제 처음 그라가스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왜냐면 그라가스 지금 1티어 정글러거든요. 네. 압도적 1티어 정글러 렉사이 함께 그리고 2레벨 나중에 부담도 없죠? 맞았어요. 어 나리타 꽤나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 할리는 힐이 가능하다라는 거 2레벨 플라스크의 알리 힐까지 더해지면 뭐 울곳의 유지력은 홈찜을 내기 힘들 정도죠. 탑에서는 캐넨과 나를 그라가스 3레벨 아 속파 이거 위험한데요. 점멸 빠져서 점멸 사지고 점화 매혹까지 좋았어요. 매혹까지 좋았지만 타워를 거기서 안 맞네요. 투신이 와 깔끔합니다. 한 발도 들어가면 맞는 거였는데 자 그래도 리라 선수도 바텀 쪽 순간이동 거침없이 썼어요. 거침없이 끊었습니다. 네 이런 순간이동이 좋은 순간이동이죠. 자 회복 쓰고 맞대고 알리한테 알리 주시면 그럼 리라도 레드 킬 한 방으로 찍혔어. 야 사진 선수 호응 좋았어요. 이거 좋았네요. 이거 좋았네요. 이런 팩이 필요합니다. 아나키 분위기 반전 시켜야 돼요. 마무리 좋았습니다. 게다가 캐넨은 순간이동이 빠졌고 나르는 남아 있습니다. 사인 미스였는지 캐넨이 뭐 자체적으로 끄는 건지 캐넨 메코 좀 더 싸웠거든요 보스에서. 근데 캐넨이 순간이동을 끊으면서 역으로 좀 노출된 아이엠 입장에서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해요 캐넨 선 두견은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킬을 가져가면서 투도란 핑크 와드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 변칙 로밍인가요? 와드인가요? 와드겠죠? 3렙이에요. 네. 네 이건 좀 일종의 좀 페이크라고 보셔도 돼요. 동선과 시간 자체가 저쪽 부시까지 이제 와드를 박는 움직임인데 대부분 내려오면서 박았기 때문에 상대가 보이지 않는 걸로 와드 위치 체크할 때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전 경기 대우를 라약 선수도 봤기 때문에 의욕이 넘칠 거예요. 사실은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라가스 바텀 미드 쪽에서 유효킬을 만들어냈던 투신 선수의 그라가스입니다. 오늘 투신 선수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아 아래 밀리네요. 한 번 더 미드 리신도 있어요.
매홍 맞았어요. 브라가스가 오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브라가스 위쪽 아 속박이 미니언에게 들어갔어요. 자 그래도 리라 선수가 바텀에 이어서 미드까지 힘을 내줍니다. 리라의 또 주체펌을 리신이죠 사실은. 아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옆에 있는 알리스타에게 강윤 선수도 힘 내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알리스타지만 꾸준히 맞는 거 아프죠? 그렇죠. 미드도 좀 꼬였던 거 방금 갱을 어쨌든 풀었고요. 네. 리라 1킬 1어시 이러면 라일라 선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야 내가 나올까 다른 애 왜 그래 니들. 그럴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리라 선수가 리신을 잡고 나서 분위기 좋습니다. 네. 어쨌든 터뜨리고 있어요. 라일라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뭔가 보여주기에 최적의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은 지금 라인전 CS도 뭐 앞서고 있고 네. 캐네란 챔프 자체가 한타에서 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바텀 리라 선수를 봤습니다. 리신 어느새 6레벨. 리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리신 안 갔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순간이동. 자 마무리 스윙으로 난리. 와 캐는 대박. 자 이거 상윤 선수까지 잡. 오 그래도 스레쉬가 본인이 희생을 하나요? 아 본인이 희생을 하네요. 나르는 테를 썼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니신이 있던 걸 알고 역으로 설계를 했네요. 네 징크스 살렸습니다. 어쨌든 네 징크스는 그나마 살았어요. 상윤 선수는 집에 가지 않고 밀려오는 라인을 수급합니다. 캐넨이 쓸큰지가 바로 났습니다. 아리는 선 인견자만 빨간팀 드래곤이 드래곤 아 이미 가져가네. 어? 갈 곳이 크게 돌아가야 돼요. 어 민현이 맞아줬어요. 오 유가 아닙니다. 알리 유가 아닙니다. 전멸 피하고요. 공격 당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좀 그래도 조심해야죠. 기세 자체가 어쨌든 전 경기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네네네. 힘도 뭐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고 꽤나 아프겠는데? 어 이거 지금 캐넨이 그 시맥 선수가 닌자의 신발을 갖거든요. 근데 캐넨은 빠르게 뭐 AD 견제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그냥 쓸데없이 킨 신발 발을 뽑은 거라 가지고 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순식간에 뒤쪽으로 미니언 전멸 써서 그냥 잡아버리네요. 근데 이제 멋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르가 궁으로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상황에서 그라스 술통에 튕겨나가지고 네, 날아가 버렸어요. 어, 신기술인 줄 알았어요. 네, 라일락 선수 거기서 시간 더 끌어봤자 좋을 거 없다. 네, 전멸을 써서 과감하게 그냥 잡아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좋은 것 중 하나는 미키 선수의 매혹입니다. 예측하지 못할 타이밍에 르블랑에게 조금씩 히트가 되면서 뭔가 그 부족한 간극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실수 앞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함정에 뭐가 있냐? 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즈니. 기한을 엄청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서 뒤쪽에서 전멸까지. 아 만약 봤던 장면 한 번 둘 리다가 모습 보여주지 않고 상대를 한번 낚아봤습니다만은 네. 상대도 깊게 들어가지 않네요. 르블랑이 최소한 1000골드는 모았겠죠 지금? 1200 네 1200 1300 오 근데 블루도 아나키 가져오게 되면 이건 좋죠? 나쁘지 않은 상황. 그렇죠. 적불로 이걸 예측을 했다면 나르도 아래로 뛰기 시작했어야 되는데요. 네 전혀 예측을 못했네요. 뺏겼어요. 와도 좀 네
장신구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탑에서는 뭐 지금 일방적으로 라일락 선수가 라인전을 레벨 차이도 2레벨 스킬 하나하나 맞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바텀 좀 쌈 났어요. 능력화 위치 전기 끊어주고 쓰레시가 끊었습니다만 아 우르고 생김 우르고 강력합니다. 탑에서 2대1 잘 잡아내면 나쁘지 않은데 메가나르 잡습니다. 그래도 우리 리라 선수 힘을 내주고 있네요. 전경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리라 선수 그게 아니라 오늘 워낙 또 이 아마추어 팀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면 네. 정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 선수도 사과하니까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라일락 어쩌고 애플을 라일락 선수도 또 네. 제가 1세대 프로게이머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또 프로게이머입니다. 지금 캐넨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거기서 조냐가 나오네요 벌써. 방금 캐넨 죽었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하시죠. 9레벨 프로듐 네. 모래로 놓고 완성됐죠. 돈을 한참 모았었기 때문에 살짝 아리에게 밀리는 느낌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어쨌든 아나키가 굉장히 해볼만한 네.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볼만할 거냐 아니면 이번 경기도 힘들잖아요. 두 번째 드래곤에서 확인을 할 수가 네, 있겠죠. 1분 30초 남았어요. 일단 캐넨과 나르 모두 순간이동이 있는 상황. 결국 캐넨의 전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아직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다음 그 드래곤을 탈 때 캐넨은 궁 전멸 조냐가 다 될 것 같죠? 3박자가 우르고시 2킬 우르고의 성장이 그래도 징크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 발기 중요합니다. 아... 어? 아리가? 매우? 바이게라도 가져가야죠. 드래곤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바이게 유속 버프도 무시 못해요. 25초 자이그나 선수는 부시 쪽에서 상대 압박. 역시 미드 주도권 루키 선수 네 가지고 있어. 타워도 네. 거의 다 밀었죠? 가져가고 있어요. 마나 상황이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어? 전멸? 역으로 매혹 아비니언 자 마나가 없어서 루키 선수도 눈치싸움이 와 네. 눈치싸움이야. 정글이 지금 미드 쪽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네 신백 선수 체력이 많이 달았네요. 와 우르고 템트리 연원 이후에 바로 치르게 양날 도끼 쪽 준비하고 있죠. 드리너도 무리 안 하네요. 다 밀었습니다 라일락. 아 근데 이런 분이 드래곤 쪽으로 자유롭게 좀 넘나드는 것도 라일락의 권한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조냐를 사기 위해 집으로 귀환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골드는 충분한 상황. 초능력화 위치 전환기 한다. 어 이거 아예 모르네. 아예 모르네요. 이거 당황했네. 스킬 빠진 거 기다린 거죠. 이 빠진 거 기다린 거죠. 전멸 그래도 궁극기로 어 쓰레쉬 전멸 안 쓰... 아 이거는 알리가 스킬 미스 냈네요. 네 방금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위치로 봤을 때 알리 쿵쾅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리 궁극기도 없고 쓰레쉬 궁극기도 없어요. 캐넨은 조냐가 나왔고
용주아이엠 팀에서 드래곤을 가져갈 만한 타이밍이 나왔죠. 두 번째 드래곤. 가져갑니다. 아, 스래시가 다행히 뭐 체크는 했습니다만은 큐스틸 한번 누르보나요? 두 번째 드래곤까지 아이엠이 가져갑니다. 켄의 성장세가 좀 무서운데요. 신발까지. 나르는 좀 라인 당겨져 있기 때문에 상대 쪽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알서도 이제 슬슬 와딩 신경 쓰면서 로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경기는 이그나 선수의 적극적인 로밍은 네 상대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나키가 본라인전 잘해줬죠? 네. 이그나 선수 활약도 있었고. 자, 알리스타 심리전 상대도 둘이 나왔기 때문에 딜교환과 거기서 이어지는 아니 그랬어요? 술뚝 잘 뺐어요. 하지만 이러면 아리 아 꿈까미스 이거 아 미키 선수 갑자기 부딪히면서 이제 캐넨 등장합니다. 이거는 잡지를 못하더라도 미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라인 클리어 안 돼요. 조합 자체가 이 둘을 갖고는 안 됩니다. 초항력 초토화 로켓 로아 선수가 맞아줬고요. 아 미드 빌리네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넨은 탑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 사빈 선수는 바텀 압박. 징크스가 확실히 우르고즈에 비해서는 성장이 좀 더딥니다. 네. 징크스가 2코어 정도 나와야지 좀 해볼만해질 것 같거든요. 여기도 뭐 보세 그 화력 차이가 극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캐넨은 그새 또 천원을 모았네요. 힘들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루도 좀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 좀 전투에 영향을 주는 순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신과 스래시가 미드를 계속해서 노려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킬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리신이 당장에 크게 더 갱킹을 성공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캐넨을 발로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조합에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1경기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나키 미드 밀렸습니다. 우르고시 지금 엄청 커가지고요. 이거 치드기약 날듣기에 만화문에 네. 전형적인 딜탱 다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슬슬 프로듀스 선수도 딜교환을 시도하는데요. 피하고 파스타리 긴장감을 푸는 음악. 계속해서 지금 못 가도록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텀까지 밀었어요. 포탑을 탑 미드 바텀 1차 다 밀었죠. 자, 바텀 싸워놨는데 이건 뭐 살아갈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알리 우르고 때 징크스 쓰시면은 화력 차이가 예 이거 캐넨입니다. 너무 외치카 화력 차이가 더 이상 못 가죠. 캐넨 와요. 어 전멸 눈치 써요. 야 피하고 야 이걸 피하고 전멸로 피하고
와 선수들 야 와. 오늘 제일 멋있는 손싸움 나왔습니다. 빠져나갈 곳을 다시 돌아오는 거 예측해서 그리고 가. 야 이거는 다시 보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장난 아니네요. 네. 심리전이 오늘 진짜 볼만한 명장면 하나 나왔네요. 야 이거는 이건 양 선수 다 대단한 겁니다. 네. 양 선수 다 두 선수가 대단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장면. 네. 설명충 득발합니다. 잘했던 건 뭐였냐면 프로준 선수가 이 다음 장면에서 전멸로 들어가고 큐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을 바로 쓴 게 아니라 무빙을 했어요. 프로준이 그냥 다시 볼까요? 배우를 생각하고 여기서 무빙을 했어요. 아래쪽으로 그냥. 근데 이거를 미키가 피하면서 딜교를 했지만 죽기 전에 프로준이 돌아갈 걸 생각해서 큐를 써놨어요. 큐를 저기에 날릴 생각을. 네. 큐를 왜곡으로 돌아간 걸 예측한 것도 미키 대박이었고 프로준이 잘한 거는 W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무빙을 통해서 아리메옥을 한 타이밍 늦췄던 거. 그렇죠. 그것도 대박이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빗나갔다면 네. 일반적인 전사가 됐을 텐데 마우스 돌아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니죠. 노린 겁니다. 뭐 브론즈들도 아니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1경기에 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죠. 상황 자체는 유리한 건 아닙니다. 1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을 뿐이에요. 낚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밀어버리고 밀었더니 프로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숨통까지 삭제 안 당했어요. 버텼어요. 안 당했어요. 버텼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도면 캔을 어떻게 막죠? 캔은 전멸까지 써서 전멸로 조냐했어요. 죽었죠 징크스. 아 시빅맥스 선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버텨주긴 했습니다만은 전멸까지 주신 단단해요. 매혹 하지만 매혹 작죠. 중요한 것은 드래곤 타이밍이기도 하고 미드 포탑도 좀 위험한 상황. 일단 안정적으로 드래곤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를 전혀 체크를 안고 가는 바람에 점프는 붕으로 힘들고요. 점프빨이 사실은 힘들지 않았어요. 네. 문제는 끝까지 나르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케넨이 살짝 뒤로 빠지니까 바로 그냥 전멸로 네. 상대에게 들어가면서 게임을 삭제해버렸죠. 미신이 저 케넨만 막하기는 방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죠. 자 이러면서 글로벌 골드가 이제 7천 골드 그리고 3스택입니다. 롱주 IM 23분의 3스택. 케넨이 다음 템이 라바돈의 죽음 모자로. 네 지금 그냥 딜만 쭉 올려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케넨이 스킬 대충 쓰고 녹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딜탱 오르곡과 폭딜 르블랑이 나머지를 다 쓸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냥 딜 올리는 게 답입니다. 징크스 2코 꾸역꾸역 겨우 완성시키면은 우르곧은 얼어붙은 신장이 완성될 것 같거든요. 딜이 안 박힙니다. 그렇게 되면 미신도 지금 7개 양날조끼를 갔어요. 딜을 좀 보태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거는 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리신이 7개 양날조끼를 극대화시킬 정도로 전투에서 오래 살아나면서 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글로벌 골드 8000 이쪽 밀었어요. 잘 밀었어요. 오 수턱 폭발. 아 배달. 자 그래도 아리 등장. 아리가 쳐는 게 없어요. 계속 도망만 가야 되나. 바로 잘 찼습니다. 잘 찼어요. 이건 잘 찼어요. 그런데 나를 궁금했고 제압당했었죠. 초능력과 위치 전환기에 우르고 원딜 중에 유일하게 한 번 더 잡았네요. 잡아냅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와 딜 라일라 리라 우리 리라 슬로우. 아 없어요. 바이크 없어요. 네 우리 리라 아니에요. 네네 네. 자연스럽게 바론 쪽으로 이동합니다. 망골드 사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게다가 바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킬이 두 개가 다 쓰레쉬의 기지를 인해서 이제 무효화가 됐었습니다만 아리가 아래쪽에서 먼저 물렸었기 때문에 쭉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르가 온 거를 초동력하고 위치 전환기로 나르 궁 쓰기도 전에 제압한 형태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알리사가 또 위쪽에서 커버 잘해줬네요. 네. 미진이 어그로 빼봤습니다만 바로 그냥 아래를 향해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바로 버프까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정비하고 이제 어느 한쪽 가봐야겠죠. 얼어붙은 심장이 나왔습니다. 우르봇. 나루도 치르기 형날 도끼네요. 글쎄요. 미드로 우구 들어가죠. 캐넨만 바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있는 용좌엠 분위기는 다 좋았습니다. 챔피언스 잔류까지. 네, 잔류.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분은 우선 넘었어요. 걔는 바텀 쭉 밀어넣고 지금 도장만 땅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탑 2차까지, 바텀 2차, 탑 2차까지. 걔는 순간이동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캐넨 바텀 밀고 있거든요. 시간 오래 끌면 캐넨이 그냥 억지게 밉니다. 억지 않다, 억지 않다. 또 폭발로. 우와! 이그나 슈퍼플레이! 우와! 미니언은 캐넨 없거든요, 이거! 근데 위신처럼 플레이를 했어요, 알리스 해가지고. 미니언의 W 타고 전멸 Q! 없다. 이신 부른 줄 알았어요. 네. 이신 방어 타듯이. 알라기 기다렸습니다. 여기도 어서 와. 마치 본인 안방인 것처럼. 와, 이그나 오늘 데뷔 이펙트 제대로 찍네요. 경기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롱주 IM이 위너스 아나키를 잡아내면서 2승 확보. 챔피언스에 잔류하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마땅히 축하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럴 실력을 오늘은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리빌딩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고 새로운 후원사까지 붙은 상황에서 진짜 올해는 다르다. 네. 이번 시즌은 다르다. 정말 이번 IM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라일락 선수뿐만이 아니라 또 애플 선수까지 네.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오늘 또 롱주 IM 기분 좋게 승강전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장면 한번 저희 리플레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거를 미니언 타고 전멸. 미니언 타고 큐 전멸. 네. 와, 덕분에 르블랑의 외곽 모방 풀딜이 3명한테 들어갔어요. 5대4한테였습니다 이게. 저런 플레이는 사실 순간적인 센스거든요. 네. 우르곧 원딜이 제일 앞에서 맞으면서 하나 마무리하고 궁극기로 끌어당기고 있고. 문제는 여기서 캐넨이 미신 아싸 살았다? 자기 본진에서 와요. 여기 캐넨이 왜 있지? 어서오세요. 네. 전 호진입니다. 라일락 선수가 니자 선수를 잡아내면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롱주아이의 사실은 위너스와 아나키가 어느 정도까지 과연 통할 것인가. 네. 이런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프로의벽은 높다. 그렇죠. 특히 IM 같은 경우에는 산전수 다경근 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특히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버티는 능력에서만큼은 어찌 보면 IM의 노하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롱주 IM은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메인 매치입니다. 단두대예요. 정말 단두대입니다. 승리하게 되면 챔피언스입니다. 챔피언스. 그야말로 한 시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우 자체가 달라집니다. 위너스와 아나키 승리하게 되면 챔피언스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